상가녀 측에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500만 원이 너무 많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항소심이 다 끝날 때까지 돈을 못 받겠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박상희 변호사입니다. 보통 저희가 상간자 소송은 1심에서 판결이 다 끝나고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상간자 측에서 위자료 금액이 너무 많다, 이걸 좀 감액해달라라는 취지로 항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은 1심에서 위자료 금액이 2,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사실 좀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 상간녀 측에서 소송을 왜 제기했느냐라고 저희 원고한테 막 연락해서 협박을 하고 당장 소를 취하해라라고 소송 제기 이후에 그 태도가 매우 부정적이다라는 부분이 재판부에 참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결문을 살펴보면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3항을 보시면 위자료 2,500만 원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가집행 문구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에서 아니나 다를까 상간녀 측에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500만 원이 너무 많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항소심이 다 끝날 때까지 돈을 못 받겠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판결문 자체에 있는 가집행 문구 덕분에 저희가 바로 2,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케이스처럼 상간녀 입장에서 돈을 주기 싫어서 일부러 시간 끌기용으로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든지 말든지 가집행 문구를 활용하셔서 바로 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